네, 3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 3프로TV의 오늘 아침 페이지 2 뉴스 3부터 시작하죠. 예. 먼저 뉴스 3 첫 번째 뉴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연준이 결심을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포했다고요? 그 어제 이제 선물이 장중에 그 아침에 하종가를 맞았어요. 미국 선물이 아침에 네? 네. 5% 거래 정지되거든. 네. 그래도 장중에 풀렸어. 그래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갑자기 급전 상승을 해가지고 쫙 플러스가 나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이제 한다. 네, 네, 네. 회사채도 산다.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게임 셋이구나. 이것들 딱 이렇게 됐는데 네. 장을 딱 열었어요. 네. 바로 빠져버리더만. 양적 완화를 무제한한다고 했는데도 바로 빠져버려. 아 약발이 안 먹힙니까? 야 심각한데. 그래서 어제 어쨌든 연준에서 네. QE 무제한 QE. 그러니까 이게 벤 버난키 때 만든 용어거든요. 무제한. 니네들이 지금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누가 네, 이기나. 어제 나온 신조어가 뭐냐. 돈 찍어내기. 머니 프린팅의 새 국면이 시작이 됐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대체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연준에서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FOMC는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만큼 네.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만큼 in the amounts needed.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해줄게. 네? 그 원하는 만큼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MBS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가 보도를 봤을 때 아, 저 친구들 또 헛발 날리네. 헛방이다. 왜요? 국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아, 지금 상황은 지금은 위험한 회사채를 지원해야 되는데 네. 이거 뭐 원하는 만큼 국채 사봐야 그쪽으로 돈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뭐 7천억 달러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늘린다고 해서 뭐가 아, 그래서 주가가 빠지나 보다 했는데 발표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회사채를 지원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 뭐 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세컨더리 네. 마켓 기업 신용기구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프라이머리는 발행시장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 발행해 그럼 내가 사줄게 이걸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그러고 네. 세컨더리는 이미 발행해 놓은 채권 그러니까 유통시장이라는 이미 발행 그걸 또 사주면은 또 이 저 채권 유통시장에 사주면은 네. 또 신규 발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다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지원하고 여기서 이제 사겠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재무부에서 보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재무부에서 보증을 하는 절차 때문에 그게 사니 못 사니 하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어제 하루 뭐 밤새 이제 CNBC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채까지도 일단 한도는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0억 조 네.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거고 또 하나 나온 게 자산담보부 증권 대출 기구라는 것도 380억 달러요? 네, 380억. 한 40조 좀 넘는.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네, 3천억 달러를 한도로 하고 재무부가 300억 달러를 이제 보증을 하는,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80조 정도를 이제 지원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담보부 증권 대출 기구는 이게 뭐냐면 그 카드 대출이라든지 네.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이런 것도 못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풀링 해가지고 네. ABS라고 자산담보부 증권을 만들면 네. 그걸 또 사주는 기구를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신용경색에 약한 고리에 있는 회사채 그리고 뭐 카드론으로 인한 뭐 이거 상환 못하는 사람들, 학자금 상환 못하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 다 도와주겠다라고 굉장히 큰 정책을 낸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이거 이상 더 큰 더 강한 정책은 없어요. 역대급이에요. 역대 최고예요, 최고. 2008년.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장 반응은 아직 주식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크게 반응을 안 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네. 왜 이러냐? 근데 어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같은 것들 이런 거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이슈는 미국 의회에서 미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4조 달러의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또 실패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 하면서 지금 연준의 대책이 조금 비시바란 이런 상황이었고 증시 주변의 어떤 가격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으로 인해서 움직여야 될 자산 가격은 대체로 움직였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연준 정책 플러스 미국 정부의 4조 달러 뭐 민주당에서는 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이면 아마 연준의 이 조치도 조금은 더 약발을 받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직 연준의 이 정책 이 발표가 지난번처럼 발표하면 빠진다. 네. 뭐 이렇게 폄하하기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금 이 채팅창 보니까 미국 선물이 약간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예. 금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뭐 금값은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뭐 머니 프린팅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데. 네. 예. 당연히 이제 이 안전자산 쪽에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도구인 금가격은 올라야 되겠죠. 그 프린터 회사 주식 산다는 분도 있는데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바보야. 자, 두 번째 뉴스는 아니 근데 미국은 이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놨는데 네. 우리는 우리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네. 미국도 문제지만 네. 어제도 제가 우리나라 회사채 4월 만기가 6조 몇천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조 5천억 원. 네. 네. 근데 이제 평상시 평균적인 그 만기보다 한 2조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제 아주 상징적인 페이스북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제 나와서 이제 출연했던 권순우 기자가 네네. 시장 취재를 하면서 권순우 기자 이거 뭐 소개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 페이스북 친구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냥 읽어드릴까? 네네. 네, 아주 재밌더라고. 네. 자기 취재할 때 에피소드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기자 자기겠지? 회사채 시장이 많이 안 좋은가요? 취재원, 취재원이라는 게 이제 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기업이 셧다운되고 굴러가질 않잖아요. 기자. 4월 만기 채권 중에 등급 좋은 것도 많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취재원 3월에도 AA도 있었고 A도 있었는데 수요도 못 채웠잖아요. 4월은 더 심하고요. 등급 불문 재발행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 기자가 또 등급 불문하고 안 된다고요? AA도 안 돼요? 그랬더니 취재원이 단기자금 3개월, 6개월짜리도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단기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다 싫다잖아요. 단기도 안 되는데 3년 만기 회사채가 될 리가 없죠. 네네네. 권 기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체한 펀드 만들어서 4월 만기 5.8조 되는 거 다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취재원, 다 사야 할 수도 있죠. 재발행 안 된다고 한 번에 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재발행 안 되는 기업이 자꾸 나오면 시장은 또 냉각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 기자가 아찝찝해서 말이 너무 센 거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취재원이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네. 단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AA도 네. 단기물도 지금 안 산다는 거예요. AA? 네, AA가 회사채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아, 제 아는 분이 안 그래도 네. 그 포스코에서 무슨 저 발전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네. 거기 당연히 이제 포스코가 AA인데 네. 500억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300억밖에 못했다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달에도 AA도 차원 발행이 있었는데 네네. 만약에 500억 차원 발행, 차원 발행이 뭐예요? 만기 됐을 때 다시 재투자, 네. 그 돈, 그 채권 발행하려고 또 해야 네. 되잖아요. 다시 바꾸는 건데 아 이번에는 안 돼요. 반만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AA 밑에 있는 거 A 혹은 그 밑에 그 밑에는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그 관전평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네. 우리 정부나 우리 한국은행에서 뭔가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크레딧이 훼손이 되면 기업이 도산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도산하면 그 상장사들일 거 아니에요. 다. 네네네. 그러면 휴지조각되는 거니까 이건 근본적인 처방을 내지 않으면은 왜냐 주가 좀 올리고 뭐 공매도 이런 문제하고 좀 다른 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일종의 3종 세트를 예, 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아까 저희 권 기자 얘기에도 나왔습니다. 체안 펀드라고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만들어요. 회사채 관련된 3중 세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체안 펀드를 만들어서 3년간 한
10조 원 규모, 아, 10조 플러스 알파. 이 정도 규모의 공적 펀드를 만들어서 유통시장에서 혹은 발행시장에서 잘 안, 소화가 안 되는 거 사서 네. 채권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6조 원대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프라이머리 CBO라 그래요. 이게 좀 네. 어려운 용어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프라이머리는 뭐라 그랬죠? 발행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BBB 뭐 이런 이 회사체들은 신용등급이 열이한 회사 아예 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다 모아요. 네, 뭐 50억, 100억씩 다 모으면 이제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덩어리 잘라 파는 거. 여기다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네. 신용 보강을 해요. 네. 아, 이제 보증해줄게. 어느 정도 전체를 보증할 필요는 없겠지. 보증해주면 그걸 이제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예, 뭐 더블 A도 뽑고 싱글 A도 뽑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후순위 이런 걸 뽑아 가지고 신용 등급을 또 그 새로 나오는 채권의 신용 등급을 매기면 네. 좋은 신용 등급이 있는 거 이제 다른 사람이 팔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CBO라는 걸 만들어서 묶어서 잘라 파는 거. 그렇죠. 예. 일종의 ABS예요. 자산 담보 증권인데 프라이머리 CBO라는 게 이제 컬러터라이즈드 본드 오브리게이션이라고 네. 담보부 증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6조 원대 또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를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게 발행시장에서 해주는 거니까 네.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있는 게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라고, 이게 회사채 이게 살까 말까 또 뭐 이게 민간영역에 가면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적금융기관, 예를 산업은행이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오케이 다 사줘. 이전 정도의 레벨에 맞는 건 다 사줘. 신속하게 인수해준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이 3종 세트를 이제 내려고 이제 발표가 임박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빨리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밤을 새서라도 하고, 왜냐면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떤 타임리밋이 넘어가면 여기에 수혜를 못 받는 회사들은 아. 또 그 기한을 못 넘겨가지고 막 네네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차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인데 데드라인이 내일 모레 우리가 돈을 조달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똥줄 탑니다. 네. 네. 아 용어가 좀 그런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미국 보셨죠? 전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어떤 부처 간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거는 정말 과감하게 빨리 협조해서, 왜 미국이 걱정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근간은 뭐냐면 크레딧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크레딧 시장, 이 신용시장, 회사채 시장을 빨리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그러면 아까는 연준에서 이제 미국의 한국은행이 연준 아닙니까? 네. 연준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한국은행은 발표한 게 회사채 CP 매입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는 안 되게 되는 한국은행 거죠? 법에 네. 회사채 CP 매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어제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뭐 못한다는 얘기? 한국은행은 못한다. 우린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는 그 중국의 뭐 통계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는데. 나는 이거 약간 내가 진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단서를 달았잖아요. 뭐 그걸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로다. 확진 네. 환자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실제로. 무증상 환자가 4만 명이 넘는다는 홍콩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거죠. 사우스 모닝 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홍콩에서 가장 유력한 네. 일간지죠. 여기서 23일 현재 자기네들이 이 확보한 중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검토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없었던 무증상 환자 4만 3천 명이 공식적인 통계에서 빠졌다. 이게 빼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 뭐 증상도 없는데 이거 빼도 되잖아. 근데 이게요. 네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그 증상자, 확진자와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생각하는 확진자의 개념이 잠깐 다르더라고. 어제나 인터뷰했잖아요. 그래서 사후 인터뷰를 또 했거든. 네. 완전히 다른 거야. 거기는 완전 예를 들면 증상이 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가 뭐 병원에서 네. 의사가 감염이 됐어. 그럼 어떡하죠? 의사가 감염돼요? 네. 그럼 빨리 격리해야죠. 격리가 아니죠. 병원 폐쇄죠. 아예 폐쇄입니까? 아니 병원 폐쇄죠. 아 의료진 감염. 의료진 감염되면 일단 그렇잖아요. 일단 다 나와.
해가지고 병원 폐쇄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은. 네. 아니, 그 사람만 격리했다가 그 사람 또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거나 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증상이 좀 완화되면 또 나간대요. 네. 그럼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이 증상 확진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무증상자들을 검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에 네.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키트도 지금 제한적인데 증상도 없는 사람 이거 의심된다고 지금 해야 되냐. 그래서 먼저 아주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의료인들을 먼저 해라. 네. 그래서 이 무증상자에 대한 어떤 컨셉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증상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해서 양성 반응 나오면 그냥 네. 예, 격리에다가 입원에다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에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제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홍콩의 유력 일간지가 이건 의도적으로 뺀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해 좀 그렇거든. 아, 그 넓은 땅인데 그 많은 십몇억이 있는데 확진자가 안 나와 어느 날 제로야? 아,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니, 사실 뭐 중국에서 듣고 있는 분이 내가 오버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 만나서 논리적으로 한번 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된다. 누구랑 싸우시게요? 아니 뭐 중국에서 내 말에 대해서 네? 딴지 거는 사람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 네. 무증상자가 아직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얘기는 지금도 뭔가 네. 예,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확산세가 중국은 뭐 꺾였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뉴스까지 오늘 3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두 자리 숫자로 내려왔더라고요, 또 어제. 네, 어제 내려왔습니다. 60몇 명인가? 네. 잘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명하게